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정죄 받을 것이다. 그 명령 이후 인류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접받고 축복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쪽이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일부 귀부인들과 일부 사람들이 환영하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믿게, 나중에는 심지어 동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팀이 그 옆에 동네 베리아라는 동네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는 배척하고 거절하고 쫓아내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고 신사적이야, 이것이 그런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깊이 성경을 상고했다. 비교적이잖아요. 같은 동네인데, 조금 떨어진 같은 동네인데 데살로니카에서는 쫓아내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베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네인데 받아들이고 상고하고 기뻐하고, 이런 현상이 비교적이 아니냐. 예. 악착같이 베리아의 지방까지 와서 베리아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또 거기서 또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계속 핍박, 거절, 배척. 예, 이것이 오늘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의 현장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 거절하고 배척하는, 쫓아내는 피가 그룹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데살로니카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베리아에 속한 사람이냐. 예, 한쪽은 거절하고 추방하고 내쫓고, 한쪽은 신사적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베리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래서 군대 귀신이 단번에 쫓겨나가면서 그냥 나가지를 않고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벼락에 절벽에다 해서 받아 떨어뜨려 죽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떠나십시오, 떠나기를 간구했다.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떠나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야.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기뻐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서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머무르셨어요. 비교가 안 됩니까? 돼지 2,000마리를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고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십시오. 그런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이방 여자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이 비교요. 한쪽은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한쪽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어느 쪽이냐? 예. 네. 우리가 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 그 당시에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가서 모든 것을 팔고 나에게 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났어. 다시는 안 나타났어. 근데 세리 마태는, 지금도 좋은 자리지만은, 마태, 세리, 돈 많이 버는 자리예요.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마태 보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제자가 됐어요. 예.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거절했어. 배척했어. 누가요? 부자 청년. 근데 세리 마태는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느 쪽을 택해서 살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냈다. 베리아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사람들이 전했는데 환영하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묵상하며 영적으로 일어섰다. 배척이냐 영접이냐 어느 쪽이냐. 5.16 군사혁명 때 김종필 씨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과 5.16 혁명을 일으켰죠. 그때 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김종필 씨를 밖으로 애유시켜서, 애유, 그래서 6개월 동안 한국을 떠나서 세계 일주로 하게 했던 야화가 있습니다. 그때 야화.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김정필 씨 보고, 자네 세계 일주하고 와서 뭘 봤나? 뭘 보고 왔나? 뭘 배우고 왔나? 그랬어요. 김정필 씨가 말하기를, 제가 세상을 다 돌아봤는데 기독교 나라가 더 잘 삽니다. 기독교 나라가 더 잘 삽니다. 근데 그 기독교 나라 중에서 개신교 나라가 잘 삽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현실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변해, 치료돼, 회복돼, 그리고 평안과 축복이 이루어져.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죄 때문에 단절됐던 것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돼요. 저는 이것을 아주 확실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복 받으려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바뀌어. 그 삶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이루어져.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증명된 사건이에요. 기독교, 개신교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불교, 유교, 뭐 무슬림, 힌두교 종교 많잖아요. 이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옛날부터 인간이 살았던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어. 신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도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엄마 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체계화한 것이 종교다. 근데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예.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걸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요거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영생을 찾아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것이다. 다르죠? 네.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물론 인간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아담 이후부터 쫙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 절대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책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신비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인간을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네,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안 받아들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믿어야 할 사람인데 이를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하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보면 택함 받은 사람만 받아. 결과를 보면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받아. 여러분 뭐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놀라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다 한번 죽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과 육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다. 예, 이게 복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인간이 가진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악. 야.
얼마나 악해요. 악, 죄, 저주, 죽음. 이 악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악은 마귀에게서 왔다. 죄는 어디서 왔느냐? 불순종에서 왔어. 저주,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에서 왔어. 죽음은 타락에서 결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안 들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역사 이래로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 증명됐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에요.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 영어는 못 들어도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 그 증명됐어요. 그래서 그 양성의 소유자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성령. 따라오시죠?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같이 치고 다 같이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시작. 나도 부활한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상의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철학, 문학, 종교, 도덕 없어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완전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라고 대답하냐고.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눈물,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시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걸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영원히 지옥 가서 껄껄하고 고통당하시고. 제 말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갈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함으로. 정죄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문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렇게 믿으면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헛갈리고 잘못 받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쫓아보내서 결국은 인생 실패하고 지옥 가지 말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영접하고 상고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마귀 사탄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할 것이냐? 네. 어느 쪽이냐, 이거지. 어느 쪽.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한국의 위기, 촛불의 위기, 복음의 능력, 복음의 배척. 우리는 다 지금 세계 수도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걸 다 이게 다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아요. 오늘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느냐? 미국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한국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예. 이것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국이 어디 가느냐? 예. 저는 오늘 세상을 보면서 세 가지 걱정이 있어요. 세 가지 걱정. 첫째,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 청교도 신앙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추방할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한국이 기독교가 왕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을 보면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한국이 공산화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걱정은 뭡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뿌리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평등하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수가 당권을 잡은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 공천권이라는 게 아세요? 위에서 지명해 줘야 국회의원 나올 수가 있다. 그 공천권이에요. 이 공천권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공천권이 없어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은 지금 사탄이 지난주도 그냥 보스턴에서 대회를 열고 막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미국이 점점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추방하려고 하는 거. 한국은 지금 뭐예요? 내전 상태예요. 내전 상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는 몰라.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와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했다고 손뼉을 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뭡니까? 어? 한국에서는 그냥 악착같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가 외국에 갔으면 잘했으면 박수해 주는 건 좋은데 악착같이 깎아내리려고 해요. 뭐예요? 거절하고 배척하고. 예. 지금 거지가 돼서 밥을 굽는 북한 쪽이 좋다고 가는 거예요. 예. 제 친구가 뭐 권위 있는 신문사에 주필이었어요. 근데 그 주필이 저한테, 뭐 우리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동아일보에 김순덕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봤어요. 한국의 애국자 김구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 이승만, 김구 선생. 그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의 역사 왜곡과 거짓에 이용당했다고 말하는 태용호 탈북자 국회의원 있죠. 그 사람의 말이 맞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거짓에 이용당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태용호 의원은 역사, 한국 역사가 김일성의 역사 왜곡을 통해서 다 뒤집어졌다. 그것을 바로잡아. 예. 그래서 애국자 김구 선생까지도 나중에 헛갈리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들었다라고 칼럼을 쓴 거예요.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태용호 씨가 역사를 왜곡했, 그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지금 태용호 씨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전광훈 목사하고 가깝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한다. 전광훈 목사 저는 두세 번 만났습니다만은 말에 실수가 많고 과격해도 지나치다. 아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 그만한 사람이 어디냐. 예? 그렇다면 광화문 집회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태영호 국회의원이, 탈북자 국회의원이 역사를 바라 적어준다고 해서 쫓아낸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한국 현실에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한국의 국회의원 최고위원까지 됐어요. 무슨 뜻이냐? 분단된 한국에서 아주 심보릭한 모델이 됐어요. 아! 북한에서 내려간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구나. 이게 엄청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건데 쫓아낸다. 전광훈 목사하고 가깝다고 쫓아낸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걱정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위기는 촛불을 들고 이명박을 쫓아내고 박근혜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촛불을 들고 기회를 찾고 촛불로 나라를 뒤집으려고 지금 기회를 찾고, 그런데 역사를 왜곡하고 백성을 놀라울 정도로 붉게 문들어 지금 한국 땅이 반은 붉게 문들어 있는 상태, 붉게 문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촛불을 누가 막아주느냐 이거죠.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 역사 왜곡을 누가 바르게 잡아주느냐 이거죠. 분별력이 없이 대사람과 사람들처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내고 배척하고, 안타깝죠. 함께 받아주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싸워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에워싸고 막 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불지르려고 하는데 자기 편을 내쫓고 배척하고 가제도 개편을 든다고 하는데 누가 자기 편이냐 하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역사를 왜곡한 걸 누가 바로잡아주느냐. 세월호 촛불, 광화문 촛불, 그걸 누가 막아주겠느냐 이거죠.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안타까워. 목사님 왜 정치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합니까? 저한테 큰 고통과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워싱턴에 살면서도 이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애국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렸어요. 우린 지금 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로마서 9장 1절을 읽으면 마음이 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을, 근심이 있는 것이 마음에 그치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하여튼, 내가 내 형제 골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내 민족이 이런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마음을, 사도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바울 같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지는 아니더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 마음,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예,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정치 얘기 안 하냐? 예, 정치가 아닌 신앙의 얘기입니다. 복음의 얘기입니다. 저는 6.25 때, 어린 꿈 시절에, 6.25 북한에서 피난 온 북한 피난민 출신입니다. 제가 공산당을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예. 예. 공산당은 안 된다.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이 확신, 이게 너한테는 가슴을 태우는 거예요. 예.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내. 그 결과 북한의 백성들은 지금 이 농목이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 하루 두 끼도 지금 먹기 힘들어. 하루 두 끼도 먹기 싫어요. 남쪽은 지금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가는데 지금은 북한은 먹을 게 없어. 왜? 복음을 다 배척하고 쫓아냈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만날 기도하죠. 새벽 기도마다 한반도에 깔려있는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교회를 다 말살하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한 이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이거죠. 예. 아합과 이스라엘과 이세벨과 싸웠던 엘리야가 정치한 겁니까? 정치한 거냐고요. 악과 싸웠던 살아있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정치한 겁니까? 목회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쫓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도 회개하라고 깨우치고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오늘 이 세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망한다. 미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한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망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였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강경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런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책임의식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아니다 그 말이지. 아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살려야 한다. 김일성이가 북한이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다녀왔어요. 저희도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쫓겨왔어요. 그래서 남쪽에 와서 모아졌어요. 한경직 목사가 신의주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가 복음을 배척하니까 쫓겨나와서 서울에 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저도 학교 시절에 영락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잊지 못합니다. 예. 복음을 환영하면 번성하고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망하는 겁니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의 위기가 뭐냐? 지금 거의 다 빨개졌어요. 반은 빨개졌어요. 제가 보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촛불의 위기, 언제 촛불을 들고 일어날지 몰라요. 이것을 막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아줌마야?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매일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매일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주 아주 위험한 시점에 있다. 미국이 강대한 것 같아도 아주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미국이 지금 파멸로 가고 있다. 한국도 지금 반은 붉은 세력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 줄 몰라요. 이런 시급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 보십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아요. 이 애국가만 부르면 가슴이 뛰잖아요. 흥분하잖아요. 와, 주먹이 불 끈지잖아요.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하다가도 딱 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이렇게 국가로 부르는 나라가 없어요. 이번에 찰스 황제가, 왕이 취임식을 하면서 비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게, 그 국가를 부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기도하는 그 나라, 그 나라. 그런데요, 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애국가를 바꾸자. 한국의 애국가를 바꾸자. 한국의 애국가를 없애버리자. 이런 정신 빠진 인간이 있었어. 이런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촛불의 위기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시 살리고 민족을 살릴 것이냐? 복음을 배척해서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거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반하고 배척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베리아 성도들은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한국이 뭐예요? 조그만 나라 한국이, 한반도가 반으로 갈려져서 북한은 거지고 지금은 남쪽은 5대 6대 부자예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는 뭐 그냥 평범한 아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살려, 나라를 살려, 민족을 살려. 아멘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국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되고 세상이 바르게 세울 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축복. 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상고하고 있는가. 저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한 번 이 땅을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그때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더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 누가? 베리아 성도들이. 누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때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대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모두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려보라고요. 아,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부활해서 주님에 나와서 면류관 받고 상 받는 나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시죠.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했다. 안타깝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문제요,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요, 북한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목사님 정치 얘기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돼. 민족을 살려야 돼. 같이 손 들고 하나님, 베리아 사람, 베리아 성도들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북한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추방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신사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를 따라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우리 아버지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의 동상 3만 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 다 가루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산당의 뿌리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양의 동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